얘기합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전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걸 사회보장형이라고 하는 거고, 자유방임형 하면은 말 그대로 국가가 너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존 플라이의 분류 방식이라면 우리나라 어디에 속할까? 어디? 사회보장형? 아까 사회보장형이면서 자유방임형이니까 아니에요. 존 플라이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는 자유방임형에 속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보장형은 조세에 의해서 의한다라고 딱 지정을 해놨거든. 근데 우리는 세금에 의한 게 아니라 사회보험에 의하기 때문에 그 어디 여기도 들어가지 않아. 여기도 들어가지 않고 당연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헷갈려요. 사회보장형이라면서요. 이거는 건강 사회보험이 있어서. 근데 존 플라이에 의한다면 사회보험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 아까 사회보장형이면서 자유방형이다라고 하는 게 이거요. 자유방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감이 좀 잡히시나요? 자유방형 하면 의료비, 의료 서비스의 질 엄청 높겠죠. 그리고 의료비 끝도 없이 올라가겠구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의료의 지역화 일어나나 안 일어나? 지역화 개념 당연히 안 일어나죠. 그렇죠? 형평성 떨어지겠네. 형평성도 없겠구나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죠. 국가가 관여를 거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사회보장하면은 영국이라고 표현했고 형평성 높겠죠. 형평성 높으니까 지역화 개념도 있을 거고. 지역화 개념.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질은 좀 떨어지겠구나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의사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네, 의사 선택의 자유가 조금은 있어요. 내가 저 의사 싫어. 그럼 다른 의사를 바꿔주세요. 제가 그랬잖아. A4 용지로 그 사유서를 굉장히 많이 올려야 돼. 그러면 옮길 수가 있어. 결국 의사 선택의 자유가 조금 있어요. 여기는요, 엄청 많아요. 의사 선택의 자유 엄청 많습니다. 근데 사회주의는 의사 선택의 자유가 전혀 없어요. 이 의사한테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 이 의사 꼴도 보기 싫어도 이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야 돼. 그죠? 의사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럼 여기는 형평성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지역화 개념 당연히 높을 거고 의료 서비스의 질 가장 낮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이 제목만 일단 외우시고 감이 좀 잡히시면 나는 성공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은 69쪽이고 자유방임형. 국민 대다수가 각자 개인 책임 아래 보건의료를 공급받고 있는 경우로서 개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통제나 간섭은 극소화된 제도이다. 미국, 일본,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장점 보시면 보세요. 의료기관, 의료인 선택 자유가 최대한 부여된다. 의료의 질적 수준 높아질 거고 의료인 자체도 재량권이 부여돼. 그래서 의사가 이 환자 다리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마음대로 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단점. 자, 불균형. 지역적 사회 계층적 불균형.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해? 지역의 사회화, 지역화 개념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의료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원의 활용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과잉 진료 일어날 거고 행정적으로 복잡한 이유 뭘까요? 그치, 행위별 수까지잖아. 행위별 수까지니까 행정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8번 건강 문제는 본인이 책임이에요. 자, 사회보장형입니다. 영국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 자,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없이 일체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강력한 정부 주도형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영국 그렇습니다. 대부분 봉급이나